민선 7기 들어 영호남 교류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경남 4개 시도가 남해안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철도망 연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서해안과 동해안 축을 남해안까지 연결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 등 영호남 4개 시도가 남해안권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을 통해 군부를 짚힌 데 이어 취임 후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4개 시도의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합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KTX를 놓읍시다. 또 부산에서 목포까지 그 해안 관광도로를 놓읍시다. 또 그리고 이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런 걸 합시다. 네네. 이런 거 그 합의를 본 바가 있는데. 우선 과제는 접근성 개선입니다. 목포 부산을 1시간대에 오가는 고속철도 건설과 해안도로 연결을 통해 관광과 물류 등에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목포 부산 간 전철화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남해안 광역경제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사업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철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4개 시도는 다음 달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8년 전 24조 원 투입 계획이 헛구호에 그쳤던 남해안 썬벨트 사업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영호남 면밀한 연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